분산동 동화쌤입니다. 책이 있으면, 책이나 글이 있으면, 그 작가가, 이렇게 되면 작가 표현론이라고 그랬지. 주어를 중심으로 보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를 말하고, 시대의 반영론 해서, 시대나 역사가 반영된다고 그랬지? 이게 시대 반영론이야, 시대 반영론. 그럼, 문제는 이제 이거를 신화 비평, 신화가 들어가 있으면, 신화비평, 원형상식이 들어가면 원형비평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는 뭐냐면 이거야. 독자비평이야. 독자. 독자가 이걸 이렇게 보지. 근데 이거를 시대상황의 독자의 시대상황의 맥락으로 이렇게 보지. 근데 A독자가 있고 B독자가 있고 C독자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각자의 뭐가 있어?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네. 관점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 독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유를 뭐라 그래? 창의적 구성이라 그래. 창의적 의미 구성. 자기가 이거를 책을 읽어서 재구성한다는 거지. 네. 그런데 이걸 구성할 때 이 바탕이 되어 있는 요거는 뭐라고? 사회 맥락에 맞게, 사회 문화의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현대 사회의 맥락일 수도 있어, 요 부분이. 이 녹색으로 보면. 그런데 이 옛날 있지. 이 작가가 있었을 때의 맥락도 고려를 해야 돼. 사회 맥락으로. 그쵸? 그러면, 이렇게 사회 맥락을 보고 이게 시대 반영이니까 창의적으로 자기가 관점을 찾아서 재구성하지만 A와 B, C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이 작품을 보고 네. 이걸 갖다 사회 구성원끼리 서로 뭐라고?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영향을 준다는 이렇게 했을 때, 자, 옛날에, 예? 7차 교육 과정 했을 때는 이 독자 비평만 가르쳤는데, 예? 8차 하면서, 늘어나면 요것도 가르치겠다 했더니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야? 아, 이거는 뭐라고? 독자, 사회 맥락 하는 뭐라고? 이 저 세 개는? 구성원. 사회 구성원의 영향, 서로 간에.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회 구성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의 감정들이 사회 문화 현상으로, 아니면 사회 문화의 독서를 가지고, 사회 문화의 의미를 만든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런 사회 문화적 의미를 만드는, 의미 만드는 글을 읽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는 뭐라고? 이게 뭐라고? 사회 문제지 사회 문제면서 성찰이 뭐야? 반성 관찰할 만한 문제를 삶의 문제를 다루는 글을 읽어야 된대 사회 문제면서 삶의 문제가 되는 이걸 뭐를? 반성 관찰할 성찰할 글을 읽는 거래 네. 그러면 이거는 글을 읽는다. 사회 문제면서 성찰할 글이 있다. 그거를 독서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글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치? 이게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대안. 근데 이게 뭐라고? 글쓴이에 대한이래, 글쓴이. 왜 글쓴이에 대한이야? 아직도 책 안에 있는 거야. 아, 이런 문제를 글쓴이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글쓴이에 대한은 글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야, 주제. 글의 명확한 주제를 파악해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읽기만 되는 거고, 읽은 다음에 명확하게 이 글쓴이에 대한은 글쓴이가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주제를 찾아라 이런 뜻이야. 그럼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재의 사용은 이거는 뭐라 글쓴이에 대한 과거지 과거. 내가 그랬잖아 왼쪽에 흰색에 있는 라인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흰색을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자기 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치? 자기의 의견을 성립해라.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 A 녹색이지. 이 녹색 A 자신의 의견 A를 성립시켜라. 그래서 의견을 정리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의견을 정리할 때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독자가. 그런데 이 의견을 정리할 때 창의적이면서 사회 문화적 맥락은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현재적인 입장에서 정리해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것을 정리했지만 현재적 것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서로 간의 의견을, 내 의견을 창의적으로 정리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한 일이니까 현재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자기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뭐래?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유 누르고 공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소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건 댓글 달고 글을 올렸으면 댓글을 달고 서로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공유 소통을 또 왜 하느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작가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올려놨더니 다른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제가 몰랐는데 배웠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탔는데 네? 이게 누적돼서 최적의 대안이요 최적의 대안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혼자서 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각자가 그 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해서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소통을 하고 그치? 그거를 위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으니까 이 사회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삶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글은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가 있는 글에 대한 주제 공통 주제를 찾아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의견을 나눠보는 거 그 과정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앞에 부분은 이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가 정리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토론해가면서 마지막 정리해가는 과정이고 됐죠? 보세요. 자 이거는 마지막 정리한 거 혼자 해도 되고 글을 읽는 것도 혼자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혼자 해도 되고 이것도 혼자 해도 되죠. 이 정리도 자기가 혼자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공통으로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되지만 이거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이 정리할 때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수록 토론할 때는 더 논거가 강해지겠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 영향을 주는 걸 요걸 뭐라 그래요?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사회 구성원 길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서로 상호간에 서로 간에 작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 문제를 다룬 삶을 반성할 수 있는 물을 다루고 이런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지은이 작가의 대안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사회문화적 이거를 고려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독자가 창의적인 관점을 정립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그래야 논란 속에 들어가서
공유소통하고 공유소통하면서 최적의 문제해결 방향을 찾는 거죠. 최고로 적당한, 적당한. 최고가 아니고, 그죠? 최고 적당한. 그러면 책의 나가를 통해 깊이 알고 싶은, 이게 뭐라고? 문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이 주제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주제, 그냥 주제, 그냥 주제를 찾아야 돼. 이건 글쓰기 대안이고, 이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찾아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지?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주제가 뭔지부터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를 브레이밍 스토리, 생각 그물, 생각하는데 그물처럼 자유롭게 연결해서 생각 그물로 만들어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확정해 나가래.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 중에서 뭐 저출산. 저출산. 해결 방안 뭐예요? 해결 방안은 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요 대안도 해결 방안이지. 네. 요 대안도 해결 방안이지. 네. 요 대안 정리된 것도 해결 방안이지. 네. 그 작가랑 나랑 사람들의 것. 근데 저출산, 뭐 출산 인식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 이렇게 저출산은.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으면, 문제를 찾으면 나름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작가의 글쓴이의 답만 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 답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서로 소통해서 공통의 해결 상황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최적이라는 거, 최적. 이 최적의 해결 방안이 뭔가까지 확인해 보자 라는 거라는 거지. 문제 제기에서. 됐어요? 네. 자, 자신의,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글쓴이의 대안을, 주제를 보고 너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를 생각할 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네. 이렇게 동의한가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지 정리가 되지.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나는 이렇다라는 내 의견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의 문화에 대해서 이 내 의견이 자신의 의견이 된다는 거지. 왜? 이 지은이랑 나랑 삶의 경험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이유가 아마도 내 생각에는, 네? 이 옛날 이 하얀색 시대와 녹색 시대가, 시대가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자, 이런 내용을, 내 의견인, 이렇게 다르면 이 지은이가 아무래도 책 썼으니까 더 똑똑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내 의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통했을 때 내 생각이 그래서 그래요 하는 게, 내 경험이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으면 소통을 하면서 영향력을, 신뢰성을 주지 못하니까, 네. 아, 구체적 근거를 주지 않으면 소통할 때 내 의견이 밀리겠지. 네. 그래서 정리 자체가 구체적, 이거 뭐예요? 구체적이라는 게 키워드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ABCD가, ABC가 친구라면 친구랑 소통할 때, 문제 해결할 때 토의로 해결하기도 하고, 토의. 뭐 이거 뭐라고? 세상을 읽으면서 이게 대안을 찾는 것이니까 토론보다는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할 때 토의가 적당할지도 모르죠? 토론처럼 찬반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토의라고 써놨네. 자, 예를 들어서 신분, 친구들과 공유했을 때, 그래서 토의를 통해 제시된 문제의 해결책 대안을 찾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유를 하는 방법, 소통을 하고 토의를 했어.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이 신문 만들기로 써놨네. 여기는 인터넷 신문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도 있겠지. 신문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신문 매체의 특성을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만들고 서로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수행평가나 이런 게 되겠네. 그럼 귀찮은데, 만들기 진짜 쉽지 않은데. 상호작용을 하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도 뭐라고? 이렇게 시대 배경도 있지만, 이 사회 문화의 맥락을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회 문화의 맥락, 사회의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는 게 세상을, 사회를 이해한다는 건데. 그제? 그 세상의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사회 구성원끼리 뭐를 한다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생각이 확장성장한대. 대안을 만들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구성원들끼리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영향을 주고 받는 결과 성장, 생각이 확장, 생각이 확장되고 생각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배운 1단어는 무슨성 무슨성만 이해하면 되고, 이거는 뭐라고? 이 과정만 이해하면 되네. 그쵸? 내용은 다 한 거예요. 줄거리에는. 그러면 추가로 여기 써있는 것들, 써있는 것들 더 이해를 해봐야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저번에 공방구에서 작가, 문학작품 독자하는데 이 독자 부분 얘기한 거죠? 뭐지? 공감하고 이렇게 뭐였죠? 1번? 비판. 이건 비판이었네요. 이거를 수용할 때예요. 작품 자체를 수용할 때. 요게 뭐라고요? 그러면 요 공감 있죠? 여기 서로. 이 공감하고 요 공감하고 둘 다 공감 써요. 시험 범위가 같으니까 나중에 볼 때는 공감, 소통, 공감, 비판. 이해되시죠? 작품을 볼 때는 공감, 비판이고, 이 서로 간에, 이 화살표 간에는 공감 소통이에요. 공감 비판, 공감 소통. 공감 비판 여기다 쓰고, 공감 소통 이렇게 여기다 쓰고. 자, 그럼 이제 몇 개만 더 추가로 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텍스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에, 뭐라고요? 따라해봐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이렇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 상황과 문화 맥락, 사회 상황과 사회 상황, 문화 맥락을 이해한 바탕으로 내가 읽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읽는데 이 글의 종류가 있어요. 글, 이 글의 특성. 글이나 책이라고 있어요. 이게 글도 있고 책도 있고. 요 매체가 특성이 매개체로서래. 매개체 효과적으로 전달했대. 그럼 이게 매개체지. 매개체수로 매개체 매개체이면서 매개체라는 단어도 쓰고 이걸 통로라는 단어도 써요. 왜? A가 B를 통해서 B가 책을 통해서 A와 소통한다고. 그러니까 매개체 통로라는 말을 쓰고. 글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글을 읽었어.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로, 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 시대와 시대가 만나는 넓은 의미에서의 글을 읽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는 뭐라고요? 이게 지식 문화가 전수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회가 사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회문화적 글을 가지고 상황, 사회 상황, 그죠? 문화 맥락, 역사 배경도 똑같죠? 하나 더 썼을 뿐이야. 사회 상황, 그죠? 이거 무슨 맥락이랬죠? 문화 맥락, 사회 문화, 사회 상황, 문화 맥락, 그 다음에 역사 상황. 아까 그랬죠? 이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그러니까 사회문화 다 쓰죠. 사회문화 역사. 역사까지 다 얘기를 했고,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 사회상황, 문화, 역사적 배경 고려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만든 다음에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적 대안을 만들었다. 그럼 최적 대안이라고 사람들이 결론 내는 걸 여론이라고. 여론이 뭐예요?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 대중적인 이야기, 여론을 형성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독자는 읽기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사회문화 맥락부터야 사회문화 맥락을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 시각을 형성시켜야만이 사회에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어. 영향을 줄 수 있고 시각을 안 세우면 영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쏠려 들어가 버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집에서 매일 나온 일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왜 양화대교죠? 양화대교 항상 바쁘고 일하는. 아침이면 머리밭에 별사탕, 라면당 사다 주신 거지. 미안해서 아버지가.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늦게 일하고 퇴근하지.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누나,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을 기억하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자. 근데 자이언티 작사, 양화대교. 제목이 양화대교네. 그냥. 이게 내 생각에는 양화대교를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딱 떠오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릴 적. 그죠? 이해되세요? 사회문화적 벽락이라는 것은 양화대교라는 것은 다리의 상징성으로 쳤을 때 길이잖아. 그치? 어디야? 길이야. 근데 길 어디? 대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화대교라는 곳에서 길을 넘어가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에 대한 노랫말 공감에 대해서 쓴 것 같아. 됐어요? 네. 그리고 별사탕 라면탕 알아? 라면탕? 네. 어우 라면탕 안 해? 그럼 소통할 수 있네 우리 둘이. 별사탕 파는 거 알았어? 옛날에? 먹어봤어? 별사탕 라면탕 먹어봤어? 라면탕 별사탕 옛날에 이제 문방구에서 팔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지. 라면탕 별사탕이 팔았던 시대가 아마 1970년대 뭐 이 정도? 그때쯤이지 않을까. 그쵸? 네. 오, 그것도 다목해다 키면. 저술찰에 대한 거, 책들, 사회문제 제출서에서 책을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눠보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네. 네. 그러면 이거 저출산 책은 내용은 다 내용을 읽어줘야 되나? 내용은 이게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저출산. 요게 대표적으로 하나 나오는 거니까 저출산. 저출산에 대한 컬럼이래. 컬럼. 컬럼이 뭐야? 컬럼 뭐야? 컬럼 글쓴 거. 신문사에서 줄 수 있는 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이거하고 신문사 대표로 쓰는 걸 뭐라 그래? 사설. 사설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사회 문제를 일정 부분 쓰는데 이거는 신문사의 의견이고 요거는 칼럼은 칼럼 쓴 사람의 의견이야. 네. 사설은 신문사의 대표 의견이야. 그래서 대표 주필이 있어. 기자 짱. 주필이 있어. 저출산 현상에서 컬럼을 쓰는데 어쨌든 이걸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분석을 해야 되지. 그치? 어떤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에 컬럼이니까 이것도 주장이지만 이것도 주장 좀 있지.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하니까 이 설득하면 주장이 있어야지. 주장 있고 객관적 근거는 분석한 걸로 싫지. 그래서 이거 객관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주장을 뭐라고 그래?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대안이면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대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대안 이 대안 작가의 대안을 찾으라고 쓰니까. 그러니까 이 분석한다니까 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게 훨씬 좋지. 통계 분석 당연히. 그 다음에 저출산 해결한 다양한 방법들 대안들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니까 이 방법들이 실효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하는 게 좋다는 걸 객관적 자료로 해주는 게 좋을 수 있고 그지. 근데 문제는 문제점만 통계 분석하고 이 대안을 제시해서 이 객관적 통계로 이 대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그지? 그걸 만들지 못한다는 거지. 잘 사람들이 요거만 써 통계 옛날 통계만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장
이 주장을 실행하고 이게 실행 가능하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심각한 문제 얘기를 하고 혼인 건수 감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인식을 높이되 인식, 사회적인 인식, 저출산의 인식을 인식하고 있지. 근데 인식하고 있는데 키우기가 힘드니까 안 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해결만 하는 거야. 심각하다는 사회 공감들의 공감들 저출산 인식을 높이고 육아 문화를 만들자. 육아 문화. 아, 그 문화가 되려면 정책적으로 제도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잖아. 아? 육아 문화를 만드는데 근데 이 육아 문화의 실체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를 만들자고. 아, 그럼 이게 제안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첫 번째, 심각합니다 라는 첫 번째 통계는 얘기하는데 이 문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근거를 대줘야지. 심각하는 공감대를 가지지. 저출산이 심각한 공감대. 공감대 있어. 공감대 다 공감대 없는 게 아니야. 그럼 가지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노동력 악화를 하고 그다음에 갈등, 세대 간 갈등하고 복지 부담이래. 아, 심각하다. 공감대를 가져라. 세대 갈등하고 알고 있어. 세대 갈등하고. 근데 이 세대 갈등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게 아니라 저출산 때문에 세대 갈등이 되는 거잖아. 세대 갈등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복지 재정. 재정. 저출산인데 왜 복지 재정이요? 애들이 없어서 재정이 고갈된다는 거잖아. 저출산의 결과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출산의 결과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뭐야? 저출산에는 저출산이 됐어. 어? 그게 문제점이야, 문제.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발생했어. 이걸 고쳐야지.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치자. 그럼 뭘 고쳐? 이걸 고쳐줘야지, 이걸. 글을 이렇게 썼어. 이해돼? 내 비판은? 국가 경쟁력도 떨어졌다. 그래. 그거 다들 알아. 고용난 심화하고, 어? 또 새로운 과학기술로 노동대체 현상이 일어난다. 어? 응? 인간 수명도,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자가 근로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서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은 최선에 대한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은 최선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건 과장이지. 무조건 늘리자는 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적정하게 하자는 거지. 누가 무조건 늘리자고 주장했어? 저출산 줄일 대안을 내재해달라는데 없다는 거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다. 국제경쟁률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 저출산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 당위성은 있어. 해결이 미흡하다는 거지. 당위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절실해가지고 이거 해결책을 확실하게 안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흡하니까 안 나는 거지. 뭐 그런데 그거 요 원인 이 안 나는 원인은 하나도 논하지 않고 여기서 그래서 하나도 논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출생률을 높이면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를 하고 결혼 앞둔 세대의 인식 가치관 변화시키고 아니 인식이 문제가 아니오. 살 게 없다니까? 살기 힘들다니까? 가는 정년기 아이 덜 낳기 운동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도에 정년기층 아이 덜 낳기 운동 옛날에는 그랬어. 덜 낳기 운동 너무 많이. 응? 왜? 제일 처음엔 뭐 둘만 낳자 그러다 하나도 많아 뭐 둘도 많다 하나 많아서 똘똘하게 그랬자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인구 떨어졌다 그러는 거야. 이 정책적으로 그러면 교육도 잘못 시킨 거 아니야, 그제? 교육을 잘못 시킨 거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풍요롭게 지내던 아이들의 행복함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다자나 가정은 행복하다, 풍요롭다. 다자나 가정이 풍요롭게 지낼 수가 없지 옛날처럼. 그리고 풍요로운 건 상대적이고, 남녀가 아이를 키우는 문화. 정착하는 일. 같이 함께 키우지, 요즘. 혼자 못 키워.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 걱정. 뭐, 이거 걱정 당연히 되지. 경력단절 시키잖아, 사회가. 그럼 정책적으로 육아지 휴직 쓰는 거, 늘려주는 거. 이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어. 이 사람 대안이 아니야. 대가족 공동체 복원해야 된다. 이거 뜬금없어.
육아도우미 제도를 정착하여 다세대 공존주택을 조성하고 손주들이 함께 생활하는 손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 그지? 네. 응? 조성하고 육아도우미 제도를 정착하고 뭐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많이 봐줬는데 요즘은 안 보려고 그래. 가능한 걸 얘기하시지. 더 나아가 지역 기업 단위로 공동육아시설, 그러니까 돈을 들여달라고 지역이나 기업에 유치원도 많이 세워주고. 근데 돈 안 주면 안 해. 혜택 안 주면 안 하고. 육아공동체를 행사 끊이지 않는다. 그렇지, 그 기업. 그러니까 대안이 하나도 없어. 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실패를 했냐면, 이 저출산이 되는 근본적인 사람들의 이유로부터 먼저 심각하게 쭉 나열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못하려고, 이거는 이래서 못하려고, 이거는 이래서 부족하고, 이거는 이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저출산에 대한 이런 인식이 개선될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기업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것이고 이럴 것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미흡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란 뭐냐? 그러면 이런 집단에서는 이런 노력, 이런 집단은 이런 노력, 이런 집단은 이런 노력을 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이 문제점 자체가 없네. 구체적으로. 그 너무 추상적으로 써버렸네.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써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런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개선해야지. 개선한 사례가 이런 나라는 이렇게 있고 이런 나라는 이렇게 있고 성공한 사례가 이런 나라는 이렇게 있지 않느냐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라면 이런 보완하면 되냐고. 이런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써줬어야 되는데 이거 쭉 보면 옛날 컬럼 얘기하고 인식 보달라 그러고 공감대 형성 됐거든. 다 알거든. 근데 뭐 일리는 있어. 이게 옛날 글이니까. 봐봐, 인식 부족이고 공감대 형성을 이때 했으니까 이제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논의, 구체적인 저출산에 대한 안 되는 기본적인 논의들을 하는 전 단계의 글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 같아.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글 전체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네. 사회적 날로 심각한 저출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인다. 새로운 문화 육아를 해야 된다. 다가정 문화. 근데 읽어는 놔야죠. 옛날 거라도. 나는 지금 비판적으로 읽어줬지만, 응?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자신이 속한 상황, 사회문화 상황. 그러니까 내 의견은 저거는 저출산 문제가 지금은 진짜 심각해졌는데 덜 심각할 때 쓴 글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예? 지금 인식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이 책도 내용도 더 진화된 책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써서 올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쓴 것 같고. 이거는 생각한 걸 알지? 네. 자, 모든 구성에서 책 읽고 주제 정하고 해라. 책 제목, 침묵의 봄. 비판적으로 해서 내는데 니네 학교 독후감에서 이거 있는 거 알아? 독후감 인상 깊은 내용, 새로 알게 된 느낌, 자신의 삶과 문화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이거 있지. A4에다가 한 장 쓰는 독후감하고 똑같네 이거. 네. 대안, 자,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맡으면 근거를 반드시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나 사회문화적 상황, 자신의 삶도 해야 돼요. 사회문화적 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데 내 생각을 만들면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당연히 하죠, 그죠? 네. 그 나와 사회를 동시에 고려하라는 얘기죠. 쉽진 않지만. 네. 책에서 다루는 문제, 글쓴이가 제시한 대안을 찾고 그 대안 문제가 해결하는데 적절한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부분을 찾고, 나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한 다음에, 그치? 내가 얘기한 대안의 장단점을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내 장점을 살리고 상대방 장점을 살리는 그 합의점을 도와나는 거, 최적의 대안을 하는 거. 이거 대화와 토론을 위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타는 민주시민의 원리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의라고 하는 거예요. 대립하지 말고 의견을 합치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합당하고 필연적인 근거가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를 해야 된다. 토의. 토의를 하는데 뭐라고? 합당하다. 합당. 마땅하다는 거야. 당위. 당위에 합치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당위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당이 다르겠지만. 합당하고 뭐라고? 필연적인. 아, 이 근거. 필연, 우연, 개연. 이렇게 했는데, 밀접한. 밀접한. 근거가 해결 방안에 밀접한. 너무 떨어지지 않은. 필연과 합당한 이 근거를, 합당하고 필연적 근거를 잇는 걸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면서 이쪽을 토론하지, 감정적인 섞인 토론이나 지엽적인 토론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입장, 객관.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서로 읽기 맥락 속에서 생각을 공유한다는 거지. 자, 기사문, 사설, 광고, 만화, 뭐, 이렇게. 자, 기사문은 기사고, 사설은 신문사설 알죠? 그 다음에 광고, 만화 또는 만평. 만평도 신문에서 한 그림처럼 나오는 거 알죠? 면담, 독자 투고. 역할에 따라서, 각자 역할에 대해서 완성된 신문. 신문의 완성도, 내용은 적절한가, 최적의 대안인가, 뭐, 제일 구합되는가, 합치되는가, 효과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이렇게 평가 기준. 그러면,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 전체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